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연습장, 와우, 베리 굿. 골프 연습도 많이 해야만이 실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우, 다리야. 하지만 나이가 먹고 다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 다시 갈 곳이 있죠. 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전동 휠체어 아톤 스포츠에서 수입하는 조이라이더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면 휠체어가 있어야 되고, 다리야, 휠체어를 이렇게 간단히 접어서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즉, 젊었을 때는 골프, 그 다음에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불편하면 이렇게 전동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천만 은퇴자분들이 정말 정말 즐길 수 있는 모두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맑은 하늘 추위는 있지만 분명 새봄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대부분 외장은 비슷하고요. 본 차량 천만 은퇴자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차박 캠핑카를 즐길 수 있는 모드라고 제목에도 붙여보겠는데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고 있죠. 자, 보조석의 12.5인치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 하게 되어 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해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베이스로 컬팅 자수가 일렬 및 트렁크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일렬 쪽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일렬 쪽의 매트. 중요한 것은 2열이 자, 2열 쪽에 앞서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더불어 색상 그레이 컬러,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햇빛 차단, 열기, 한기,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투원 직접 생산하고 있고,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도 좋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늘 설명하지만 아투원의 자랑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있어 볼륨을 키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센터 쪽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 베이지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인데요. 여름철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부의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그리고 기능 역시도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꼭 참조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측면 쪽, 그리고 바닥 쪽 전동 침대 시트, 일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측면 쪽에서 한번 살펴봤고, 후석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전기 장치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후속에서도 비춥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번호판은 현재 퀵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래쪽도 한번 살짝 비춰볼 건데, 그 무언가가 돌출이 되어 있죠. 이제는 딱 보면, 아,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구나. 즉, 전기장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렇게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하 작동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오픈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버튼이 하나가 있죠. 전기장치가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즉, 밤새도록 사용해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전될 염려가 전혀 없죠. 자, 아래쪽도 비춰봅니다. 현재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펼쳐진 상태고요. 이렇게 후속 쪽에서 넓은 침실 공간, 그리고 1열 뒤쪽에는 역시나 넓은 레그룸 공간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아트원에서 개발 중인 리어 테이블도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죠.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화질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 그리고 전기장치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장치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스위치가 이번에 바뀌었죠.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본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 시트에 열선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가 아울렛, USB 아울렛 사용할 수가 있고, 현재 인산철 배터리 보시면 342, 98%, 즉 350A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렇게 220V 인입, 그리고 출력 장치는 앞쪽에 있습니다. 즉, 인버터도 3000W가 장착이 되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전동 침대 시트 매일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승차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에로 사용했던 부품이 이렇게 팔걸이로, 팔걸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더불어 팔걸이를 올리고, 오른쪽에 언더 서포트 버튼이죠. 언더 서포트 버튼을 내려주면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더불어 열선 스위치, 열선 스위치도 작동 확인. 그리고 자, 등판 스위치인데요. 바로 등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방석 부분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행돼야 될 방석 부분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방석과 등판, 즉 방석의 뒷부분이 뒤로 들어가고 앞부분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팔걸이 스위치 혹은 측면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등판을 올려줍니다. 즉,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요.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서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이 승차를 해야 되며, 더불어 측면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 이용해야 안전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넓은 2열의 레그룸, 그리고 상부의 29인치 모니터, 쇼파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후속 좀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4인승 모두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시트가 당겨진 상태인데요. 이 넓은 트렁크 공간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여유있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3세대, 4세대 신의 한수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싱킹 공간을 열어보면은 어마어마한 전기장치 보이고 있는데, 우측에는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와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에바 스페커 신형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의 굵기 상당히 중요하죠. 각종 릴레이, 고객분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에 있는 휴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닫고 소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은 운행시에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4인승 황제 차박, 2022년도 새 봄이 오면은 차박 캠핑카 많은 분들, 특히 천만 은퇴자분들도 꿈꾸실 텐데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 전기 장치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담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2열의 넓은 레그룸, 물론 현실은 녹록지가 않
많죠. 현실은 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짐들도 수용할 수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요즘에 기아, 원제작자, 가솔린, 이슈, 부품 등의 문제로 생산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에 아톤 글로벌 앤 하이리무진 가솔린 계약 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걸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요즘은 기아 하이리무진 계약 시 10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톤 글로벌 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천만 은퇴자분들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얻을 수 있는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전기장치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